와이즈맨 줌 헤드랜턴 소개할까요? 모델은 WS-15455 모델입니다. 불밝기는 1300루멘. 그리고 USB 5핀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되고 충전시간은 약 8시간. 스위치 1단 100% 밝기를 했을 때는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단 스위치는 50% 불밝기면서 1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헤드랜턴을 소개를 할까요? 자,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아주 고급 소재, 알루미늄으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0도까지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를 장착해 볼까요? 간혹 고객님께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충전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단 부위, 여기 약간 이 부분을 살짝 벗겨내면은 핸드폰 충전기로 5핀 충전기입니다. 여기에 충전을 8시간 가까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봉해서 배터리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2인치 밝기가 1300루멘이면서 뒤쪽에는 이렇게 빨간 불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50% 밝기는 18시간 사용이 되면서 응급시 이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한데 가능하면은 호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빼낼 때는 이걸 살짝 누르면은 이 빠지게 됩니다. 충전은 바로 밑에 이 부분에 충전하시면 됩니다. 와이즈맨 줌 헤드랜턴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